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인물 중에서 이제 스포츠 선수가 소개됐는데 아시다시피 메시라는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슬릿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선수가 되겠죠? 자, 라이오넬 메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기사를 한번 보겠는데 참 두 번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메시의 그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이 옷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미 파이널 오브 라마 헌트 US 오픈 컵, 여기에서 지금 준결승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메시의 특징 아시죠? 이 공이 이 발에서 30cm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 항상 발 옆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 신의 한 수인데, 자, 8월 23일자 지금 사진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바로 미식축구라고 하죠. 자, NFL, National Football League라고 하는데 압도적 1위가 지금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를 많이 보죠. 야구, 그래서 35% 정도. 그다음에 농구가 또 유명하죠. 32%.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가 20%.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축구이죠. 축구는 이제 17%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와 17% 미식축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풋볼하고 사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사커하고 풋볼이 있는데 이제 사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구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제 메시에게 그 오퍼 내용인데, 사우디로 갈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천문학적 연봉 약 5,700억 원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5,700억을 사우디가. 그리고 이제 메시에게 이제 그 중계 수익을 공유해 주는 건 물론이고, 추후에 이제 구단주가 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으로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 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메시가 어떤 하나의 이제 한 2년 정도 미국에서 와서 한 뒤에 구단주라든지 또는 어떤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왜? 그때쯤 되면 메시도 은퇴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라는 그 어떤 고위직이 관여해가지고 이제 애플에서 이제 이걸 중계를 하잖아요. 중계 수익을 이제 공유해주는 그런 어떤 개입을 해서 이제 메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 기반의 어떤 노후 보장이 아니라 이런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애플 같은 기업이 장기적인 파트너 자리를 제안했고, 메시에게 이제 매력으로 듣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메시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한다면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또 셀럽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눈에만 보이는 이익을 보지 않고 은퇴 후에 이익도 보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라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이 구단주가 데이비드 베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축구 스타 아닙니까, 영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오래 했던 축구 선수가 메시를 이렇게 유도한 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축구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번 분석한 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스포츠 광고 면에서 보면은 수입 면에서 이 하프타임이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밖에 광고를 할 수가 없다는 점. 근데 이제 이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득점이 평균 49점이지만 축구는 평균 득점이 1대0이다. 그러니까 축구는 어쩌다 한번 골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루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볼 때는. 근데 미식축구는 수시로 공이 들어가니까 정말 환호하고 그 순간 끝나면서 또 광고가 나가고 그 광고 단가가 또 엄청나잖아요. 또 미국은 축구를 어린이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월드컵 사커 대회 미국이 또 승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소년 축구 증가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메시가 은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구단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데이비드 베컴처럼. 자, 마이애미라는 지역에 지금 왔는데, 여기가 지금 그 남미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바 위에. 그러니까 히스패닉이 많아. 스페인 계열이 많아. 이게 메시도 지금 스페인 계열, 스페인어를 쓰니까 메시가 영어를 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히스패닉이 많기 때문에 마이애미에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인디언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땅을 뺏었잖아요. 왜냐면 인디언들은 TP라고 해가지고 천막 짓고 풀 다 뜯어먹으면 또 가축도 이동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가 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동식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땅을 좀 달라고 하면 거기 내주고 또 이동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뺏는 그런 그 DNA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식축구에 선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땅 뺏는 거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그 미식축구가 왜 인기가 있는가. 미국인들이 땅을 뺏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DNA 속에는 이런 땅 뺏는 그런 어떤 희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NFL이다, 미식축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메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메시는요, placed the ball on the grass. 자, 볼을 이제 그래서 그 잔디 위에 놓았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킴 카다시안과 핀 카다시안의 최근에 또 이혼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남편과 이제 애들이 있는데, 이 킴 카다시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미식축구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셀럽이. 그러면 당연히 워낙 셀럽이다 보니까 킴 카다시라든지 또는 이런 농구 선수들이 이제 메시 팬이다 보니까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것 같은데, 워낙 메시가 스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휘했다는 거죠.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 킴 카다시아와 르브론 제임스, 이분이죠. LA 레이크 농구 선수인데, 이분이 스타인데, in the crowd that night, 그날 밤 아주 관중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not a soul. soul은 영어란 뜻인데, 관사어가 붙잖아요. 그럼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looking at them, 그들을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메시가 스타다 보니까, 농구 선수 스타, 그 다음에 그런 킴 카다시아 같은 셀럽이 왔어도 누구 하나 눈길을 쏟아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만큼 메시가 존재감이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the ball left Messi's left foot. 자, 이제 그 볼이 left foot. 그러니까 왼발을 이제 떠났을 때, as the shot began to curl. 자, 어떤 그 shot, 그 공이 이제 curl around a wall of half a dozen cruise azul player.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주장인 것 같아요. 그 예들린 선수의 어떤 하프존을 이제 담을 이제 살짝 이렇게 주변을 curl, 말리면서 말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가 공을 말아쳤는데 이것이 이렇게 휘면서 아주 어떤 예술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예들린 누구냐면은 standing on the field.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지금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메시 뒤에. 이분이 이제 spread his arms in a victory pose. 자, 이분이 이제 victory pose, 어떤 승리의 포즈를 팔로 이제 펼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분이죠, 이분. 이분이 이제 일종의 지금 완장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 그 축구팀의 어떤 완장을 찾으니까 이제 반장이 되겠죠. 이분이 이제 메시가 공을 딱 차니까 그거 되겠네, 승리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you know when you can just feel something. 당신은 뭔가를 좀 느꼈어요? 그때? 아셨어요? 골이 들어갈 걸 아셨어요? 라고 예들린이 말했다는 거죠. 자, 메시의 샷, 메시의 이런 공을 쏜 것은 continued bending, 계속 bending, 굽어가지고 past the outstretched arms of the diving Cruz Azul goalkeeper. 그러니까 Cruz Azul이라는 그 골키퍼의 그 다이빙, 공을 막기 위해서 다이빙하기 위해서 스트레치, 공을 팔을 쭉 뻗었다는 거예요. 아웃스트레치, 쭉 뻗어서 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sending the 20,000 plus fan at DRV PNK Stadium.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에 2만 명의 그런 팬들을 이제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공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millions, 수십만 사람들이 watch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absolute hysteria.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hysteric, 어떤 발작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 공을 넣는 거 보면 뭐 바나나 케이라든지 또는 휙 밴딩, 굽어가지고 골키퍼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못 미치는 그런 곳에 딱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뭐 환호하고 hysteric 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이름이 이제 인터 마이애미,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인데, 여기에 이제 코오너인,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인 데이비드 베컴이 move to tears. 그래서 move, 감동이 먹어가지고 그 결과 to tears,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remember getting in the car on the way back. 그래서 on the way back,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 순간을 remember,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I said to Victoria. 빅토리아에게 난 말했습니다. 자, 베컴의 와이프죠. 베컴의 와이프가 누구다? 빅토리아인데 이 빅토리아는 누구냐? 일종의 이제 그 여기죠? 네, 빅토리아. 그러니까 그 당시 걸그룹이죠. 영국 걸그룹 스파이시 걸스라고 있어요. 스파이스 걸. 스파이스 걸스에서 이제 이 다섯 명이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블랙핑크처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파이스 걸스 전 멤버였던 빅토리아라는 여자. 지금 이제 사업가가 되겠죠. 빅토리아에게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가 골 넣었던 그 장면을 회상했다는 거예요. I'm not even sure I can drive home. 내가 집에까지 드라이브, 차를 몰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베컴은 라고 tell time, time 말했다는 거죠. You couldn't have written it better. 그것을 더 잘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쓸지 못했을 텐데. It was for MLS and for America. 그것은 미국과 이제 MLS, 그러니까 미식 그 축구선수를 위한 리그죠. 사커 리그. 그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It was for the future of the game. 그것은 그 게임, 그 게임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미국에 옴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미국을 위해서 또 팬들을 위해서 또 게임을 위해서 어떠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베컴 선수라든지 이 메시 선수의 근육 보세요. 배 왕자 적혀 있죠. 여전히 굉장히 그 노력하는 선수. 특히 호날두군요. 자, 호날두도 원래 지금 사우디에 가 있잖아요. 2023년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54골을 터뜨렸다. 올해 59경기에서 54골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호날두는 독일 최강 바이른 뮌헨의 핵심 공격수 그 해리케인과 파리 상제르맹, 그 상제르맹 프랑스 에이스 킬리인 은반페. 은반페가 지금 52골. 그다음에 맨체스터 잉글랜드의 괴물 공격수 홀란드가 50골보다 또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로 갔던 그 호날두 같은 경우는 지금 54골을 넣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메시의 위상도 대단한 것이죠. 자, would he return to Barcelona? 자, 원래 이제 그가 메시가 바르셀로나로 지금 돌아올 것인가? The team that signed him as a 13-year-old Pinam from Rosario. 자, Rosario, 아르헨티나로부터 지금 이 피나미노는 이제 그 현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력한 천재, 뭐 선수를 이제 피남이라고 하죠. 이게 이 13살의 이 천재 소녀를 이제 사인 시켜가지고 팀으로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에서 로사리오로에서 이제 왔다는 거잖아요. 바르셀로나로. 자, 그는 further empower Saudi Arabia. 그래서 이제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Empower Saudi에게. 자, 근데 사우디는 어떤 나라냐면 has been accused of 지금 비난을 받아오고 있어요. 어떤 비난이냐면 스포츠 워싱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보셨죠. 그린 워싱.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할 때 그린이라는 걸 색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워싱 씻어버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린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세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친환경 기업이라고 사실은 아닌데 마찬가지. 지금 사우디가 문제가 되는 게 뭐 여성들에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전도 못했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인권을 좀 무시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포츠 워싱이다. 이걸 통해서 진짜 트러블링 휴먼 라이트 레코드. 그러니까 인권을 그 무시했던 그 어떤 기록을 지금 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우디가 세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By signing global superstar like Cristiano Ronaldo. 그러니까 호날두 같은 사람들을 스타들을 사우디가 이제 데려오면서 그다음에 벤제마. 벤제마는 누구냐면은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사우디가 지금 국부 펀드를 통해서 오일 머니가 엄청나잖아요. 돈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뉴캐슬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골프도 이제 지금 시리즈를 출범시켰고요. 2029년에는 지금 네옴시티라는 것을 새로 지어서 지금 동계 아시아게임을 개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 2030년의 퍼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는 사우디 실권자인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 석유 중심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탄압국이라는 이미지, 아까 여성들 그 운전 못하게 했잖아, 사우디는. 그걸 이제 운전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탄압국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세탁하려는 스포츠 와싱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린 와싱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런 인권을 세탁하기 위해서 스포츠 와싱이라는 도구로
지금 스포츠를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채널, 그다음에 그 축구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자, 애프터 결국은 메시는 이미 투어리즘 앰버서더 포더 킹덤, 영국 그 왕국, 사우디 왕국에 이미 여행, 관광의 앰버서더,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를 영입하고 싶었는데 메시가 지금 미국으로 간 이유가 메시가 이미 사우디의 그 여행, 그러니까 그 투어리즘의 앰버서더, 그 대사라는 거예요. 자, 포 휘치, 그것을 위해서 그는 on some 25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25밀리언 달러를 이미 벌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also set to host, 자, 2034년 월드컵을 이미 지금 호스트 유치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이런 그 스포츠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이제 메시도 대상이었지만 메시가 미국행을 했던 이유는 겹쳤다는 것이죠. 이미 사우디에 돈을 받고 어떤 여행 홍보대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사우디에 지금 그 메시가 지금 와이프하고 자식 두 명하고 지금 관광 홍보, 지금 관광을 즐기고 있는 걸그 사우디 관광부가 제공하고 있는데, 메시가 사우디 관광부하고 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1년에 1회 이상 가족 여행을 꼭 와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올때 200만 달러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권 탄압, 사우디의 스포츠 와싱 논란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매년 한번 5일 이상의 가족 여행을 가야 한다는 계약이 있고요. 또 3일 여행을 두 차례 가도 된다, 일종의 의무 휴가를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가 회당 200만 달러, 약 25억 6천만 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홍해 사진 한 장으로 200만 달러 가량을 번 셈이다. 그러니까 메시가 홍해에서 요트 타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하나를 홍보하면서 사우디를 인권을 세탁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it is also true that, 그래서 사실은 later, 나중에 I was thinking a lot about going to the Saudi League. 저도 이제 그 사우디 리그로 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왜요? 거기는 I know the country and they have created a very powerful competition.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competition, 경기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can become an important league in the near future. 그래서 앞으로 아주 중요한 리그가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메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도 사우디로 갈걸 이제 언젠가는 갈 거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자, as the country tourism ambassador, 그러니까 여행, 관광 어떤 대사로서 it was a destination that attracted me. 나를 끌고 있는 것이 목적지예요. 그곳이 사우디가. 특별히 왜냐하면 I've enjoyed everything I have visited. 내가 방문했던 everything,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즐겨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가서 이미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나를 끌었던 목적지이긴 하지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미 지금 관광 홍보대사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시가 왜 사우디를 안 오고 미국에 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렸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 메시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